너무들 호응을 잘해주셔서 신바람 나네요. 피곤하지 않네요, 스님. 사실 아까 제가 좀 피곤해서 목이 좀 잠겼다고 그래서 걱정들 하셨는데 들으시기 불편하지 않으시죠? 네. 네, 저는 여전히 목소리가 네, 목소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라 제가 거기서 성가를 합니다. 성당에서 한 행사에서는 제가 성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불가동에서 제가 강의를 하지만 내일은 빼놓고 보통 때 미사 때 제가 이제 어떤 신부님들께서는 그 강론을 부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그때는 제가 성가도 좀 불러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한번 기회 되면 본당으로 불러주시면 그때 제가 성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근데 서울로 제가 왔어요. 16년 만에 다시 이제 고향으로 온 거죠.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10살이 될 때까지 성당을 안 다녔고 그 다니엘 아빠는 또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옛날에 다니다가 계신 자였는데 아주 이제 하느님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제가 굉장히 갈망이 컸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그 한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서 재직을 해서 예수의 전당에 거기서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정말 한국이 와보니까 너무너무 발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만 50이었는데 아 이제는 여기서 내가 내 꿈을 그동안에 펼치지 못한 내 꿈을 펼치면서 더 한번 나의 전성기를 누려보리라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으로 온다 그럴 때 다니엘 아빠하고 다니엘은 자기들은 한국으로 안 오겠다고 했습니다. 여행을 하면 했지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살아온 그 방향, 삶의 방향이 내가 원하면 반드시 이뤄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제 고집만 부렸던 거예요. 내가 원하면 그것이 돼야 돼요. 이루어져야 되지. 뭐 남편하고 타협을 하고 뭐 의논을 해서 포기하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제 사전에는 포기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아 그러면 내가 한국에 먼저 가서 자리를 잘 잡으면 우리 남자 둘을 내가 설득해서 한국을 데려오리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2년, 2년을 제가 독일과 한국을 오갔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5번씩, 2달에 한번씩 제가 독일을 가서 가족들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사춘기에 있던 우리 아들 10살짜리가 12살이 될 때까지 정말 엄마가 필요한 때에 제가 함께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있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주는 거는 내가 내 아들보다 너희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곁에 있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 당시 제가 아들 곁에 있어주지 못하고 한국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가르치는 일이 더 재미있고 내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내 가정생활보다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직장, 나의 일과 나의 가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그래서 2년 만에 결국 아빠는, 다른 아빠는 내 대신 다른 여자를 택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독일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힐리베디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장이 없고 이 스킨십도 필요한데 여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다른 여자를, 자기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은 나를 떠났고 나는 이제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혼을 당한 거죠. 첫 번째, 제가 이혼을 청했고, 이번엔 제가 이혼을 당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씨부릴 때도 거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제가 두 번째 결혼이 또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끝났습니다. 두 번 다 아마도 제 잘못이었겠죠. 나로 인해서. 잘못이라기보다 나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나 어른들은 괜찮은데 이제 아들이 이번엔 아이가 있잖아요. 그죠? 아들이 12살이었는데 그때 정말 예민한 사춘기 때 엄마 아버지가 헤어지니까 이 아이는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도 오고 싶지 않고 아버지는 얘를 기숙사로 보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랬어요. 책에도 썼습니다만 나는 죽고 싶어. 나는 죽고 싶어. 나는 어디도 가고 싶지 않고 죽고 싶어. 사라지고 싶어. 이렇게 절규했을 때 제가 그 아들의 고통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도 정말 미안하고 저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울면서 네가 한국에만 와준다면 엄마는 그때부터 황창현 신부님 항상 이러세요. 저는 전화가 와도 전혀 화내지 않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황창현 강의하실 때
저도 화 안 됩니다. 됐죠, 이제? 됐죠, 이제. 네. 그래서, 아들이 엄마한테 정말 그렇게 울면서 데릴 때 제가 내가 한글만 맞으면 엄마가 모든 것을 다 지쳐놓고 너를 위해서만 살겠다. 이 삶에는 우리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똑같이 잘할 수 없어. 그리고 모든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 하나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우리 하느님은. 우리 하느님이 우선순위가 돼요. 근데 그 당시엔 제 일이 우선순위였어요. 일이 우선 중요했고, 그 다음 가정은 저 밑에 있었어요. 하느님은 더 밑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에게 동의하면서 그런 약속을 하고 아들을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서초동에 이제 학교에서 주는 집에, 한 30평짜리 집에 삼가주택에서 살고, 우리 두 모자가 살고 있었는데, 와, 그때 정말 그 고통스러웠던 건요. 아이가 한국 아이가 아니잖아요. 독일에서 자랐고, 독일말을 하고, 한국말을 조금밖에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한남동에 있는 독일 학교를 보내서 아침마다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 다음에 밥해서 먹이고, 저는 이제 서초동이 학교니까 먹여놓고는 그럼 학교 가서 애들 레슨 해주고 돌아오고, 저녁 때는 파티고 뭐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아들 곁에만 정말 있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갈급했던 아이의 마음이 점점 치유가 되면서, 엄마 나 악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으니까 색소폰을 하게 돼요. 색소폰인데 재즈 색소폰을 한대요. 그것도 클래식하는 엄마 밑에 자란 아이가 재즈를 하겠다니까, 또 여기서 내 방법대로는 클래식을 시켜야겠는데 재즈를 하는데, 제가 아이 이제는 아들의 의사를 들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재즈 좋다 하자. 그리고 선생님을 수소문 해가지고 미국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 색소폰 레슨도 돼가지고 하면서 아들과 학교만을 위해서 제가 살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 이혼의 상처가 너무 크잖아요. 그것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그것도 또 내 가장 친한 친구와 이렇게 연결된 거니까 저 더 배신감이 들고. 그런데 아빠는 아들에게 너희 엄마가 일 때문에 한국을 갔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이 돼서 나는 잘못이 없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다. 계속 아들에게 그걸 인정시켜줬어요. 그래서 아들도 엄마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는데, 엄마와 함께 살면서 엄마의 삶을 보니까 엄마가 정말 자기만을 위하고 학교 외에는 가는 데가 없으니까 아들이 점점 치유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저를 독일에 보내시고 그때부터 매일 미사를 다니셔서 지금까지 구성이 넘으셨는데도 매일 미사를 하시는 분이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야, 메주고리에라는 곳이 있다. 거기에 한번 네가 가보지 않을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였는데, 저는 사실 성모님 신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묵지 기도도 안 하고 뭐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그때 그 하신 말씀이 꼭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은 정말 실오라기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니까, 거기라면 나를 정말 위로 받으시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독일에 가서 독일에서 그 당시 유고슬라비아에 있던 그 메주고리를 버스를 타고 그 독일 관광객들하고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7월달이었는데 1997년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나, 2년, 5년, 20년이 되는군요. 그랬을 때 갔는데 너무 그 장소가 평화롭고,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근데 7월 22일이 막달레나 영명축일이죠. 그날 마침 저는 그 막달레나 영성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도 당신같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마침 그날 제가 그 총 고백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신부님 고해소에 들어가서 제가 그동안에 정말 살아왔던 그 인생을 다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회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엉엉 울면서 나와서 성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제 입에서 미카엘, 다니엘 아빠 이름입니다. 미카엘 용서해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가해자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준 제가 책임자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냥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참회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오지만 그 고통이 언제 사라지는가 하면, 내가 나의 그 잘못을 인정했을 때, 주님 제 탓입니다. 그럴 때 하느님의 그 성령이 저의 그 무딘 마음을 그냥 쫙 갈라놓으시면서 빛으로 채워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루하루 제가 삶이 변화되면서
큰 기쁨, 그때는 기쁨이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냥 정말 그 원망과 배신감에 짓눌렸다가 내가 잘못한 걸 인정했을 때 그때부터 다시 기쁨이 솟고 그냥 그 경이로웠어요. 경이로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뭐가 돼요? 이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깊은 그냥 그 어두운 잠에서 깨어나서 그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진리를 향한 마음이 열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그게 바로 회개하는 자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5일을 있었는데 너무도 그 저 성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 사람들하고 버스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 그날 휴게소에 들렸어요. 그랬을 때 제가 다른 사람들은 화장실 가고 그러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막 그 방언가 있죠. 그 심령가가 터져나오면서 이상하게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알지 못한 노래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성모님께서 베풀이신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큰 기쁨으로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버스에 탔는데 다 독일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저하고 베트남 여자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그 불구자인 아들을 가진 아프리카 여자가 있었어요. 세 사람이 그때 합류했을 때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저희들을 구박을 했는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고 싶었는데 우리가 딱 세 사람 타니까 저희들이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말도 못하고 그런 이제 외국 사람을 생각하고 저희들을 굉장히 구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냉정하게 말 잘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메주골에서 돌아가는 그 버스에서 제가 마이크를 딱 잡고 여러분들 독일말로 저 유창하게 독일말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표시 안 했습니다만 제가 어디 가서라도 무엇을 하고 있다 이러면 오페라 가수라 그러면 독일 사람들은 오페라 가수라면 깜빡 죽어요. 너무너무 오페라 가수를 높게 평가해 주는 사람들이라서 제가 그 특별 대우 받는 게 싫어서 아주 조용하게 독일말도 못하는 것 같이 조용하게 있다가 그날은 너무 제가 기쁨에 넘쳐서 마이크를 잡고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 왔다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는 회개하고 고백성사를 보고 지금 성령체험을 하고 갑니다.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베마리아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잡고 제가 군호의 아베마리아를 부른 거예요. 독일 사람들과 완전히 정신이 나갔죠. 아니 이런 오페라 가수가 우리하고 같이 탈 때 우리가 그렇게 구박을 했네. 그러면서 독일 대표가 이런 아들이 저를 끌어안아주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우리가 당신들을 너무 무시했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화해의 기쁨이 퍼스 안으로 가득했어요. 그러고는 다시 독일로 와서 그때부터 제가 미워하던 친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화해를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미움이라는 게 없어요. 더 이상 미움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해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독일에서 다 화해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 당시 서초 성당에 제가 이제 지하 성당에서 다녔는데 그때 성모님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두시잖아요.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매일 인사 다녀야 되고 매일 같이 성소 읽어야 되고 묵주기도 15단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식을 일주일에 두 번 하고 고백성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봐요. 엄청난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성서도 한 번도 안 해줬고 묵주기도도 못하고 정말 저는 어린 시절엔 열심히 하셨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기도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도 부담스러운 기도였어요. 그렇지만 약속을 했잖아요. 이것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 다섯 개의 조약골과 같다. 너희들이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을 안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당을 다녔어요. 매일 미사. 저는 매일 미사는 할머니들만 오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막 그때 그 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가를 같이 불렀더니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수녀님, 교수님, 저를 아는 교수님 이렇게 계속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왕 나오시는데 그럼 성가를 좀 불러주시죠. 마이크를 주시면서 저를 보고 성가를 지도해달라 하니까 성가를 성창을 하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이 쫓아올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또 불뚝 교만이 생기면서 아니 대김청자가 이 지하성당에서 성가를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욕심. 그랬을 때 꼭 참고 네 하겠습니다 하고 숙명을 하고 그때부터 성가를 부르는데 첫날은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 6시에 성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내죠. 그래가지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목소리가
제가 맑아져요. 맑아지면서 그 다음은 정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때는 피곤함을 모르면서 성가가 막 굴러가듯이 잘 돼요. 은혜로운 거야. 이때는 내가 좋아서 성가를 부르지만 그게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부르는 성가를 듣고는 그냥 사람들이 우느라고 정신을 못 잡고 이게 감동이 오셔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성당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이사에 나와서 성가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소리를 주실 때는 나만, 나의 영광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을 회원하고 보내신 이 아름다운 목소리였는데 제가 저 자신만을 썼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많이 많이 회개하고 그때부터는 제가 1절 뭐 열린 음악회다 이렇게 무대를 제가 더 이상 나가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돈이 되는 음악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렇게 바꾸셔요. 그러면 성당에서 뭐 성가봉사 해주십시오. 뭐 교구 행사가 있어 사제 서품 이런 데서 부르시면 뭐 돈 하나도 안 받는 곳에 가서 그냥 성가 부르고 은혜 받고 또 그 제 성가를 들으신 분 또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회개하시면서 저를 이제 정말 이 궁중에 악사로 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1977년, 97년에 제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2000년 그때까지 정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정말 안간 데 없이 그 피정 이런 데 많이 가서 봉사해드리고 저도 열심히 피정 다니면서 영적인 그 갈급 때문에 그동안 굶주려 했던 영적인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서 읽었어요. 그랬을 때 제 마음에 정말 말씀이 사람이 되시오 우리 안에 오시듯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라. 그리하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 말씀이 강하게 저한테 오면서 내가 그렇게 찾았던 진리 그것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걸 제가 완전히 깨닫게 되면서 말씀이 정말 살아서 움직여요. 말씀을 읽으면 그때부터 막 눈물이 쏟아져 감동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 외워져요. 그래가지고 말씀 날마다 그 말씀 때문에 더 이상 독서 다른 독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온전히 빠져서 그때부터 제가 정말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놀랍게 하나님은 저에게 그 힘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 봉사자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청자 아니스가 성악가로서 다들 기억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가서 말씀으로 봉사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놀래시고 또 너무도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정말 하느님 안에서 변화돼 이렇게 우리와 함께 같이 가는 영적 친구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여러분들 같이 저를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세상적으로 높게 있으면 참 외로워요. 그 자리는 특히 높은 성악가들 이렇게 연주 무대가 더욱이 화려하면 우리는 박수갈채를 받고 연주료를 받고 그리고는 혼자서 호텔 같은 데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밤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 공항 이런 거 알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가면 많은 분들이 안아주시고 정말 하느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는 동지임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지금은 인간적으로 제가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너무 행복하고 이제 아들도 견진 성사까지 받으면서 엄마랑 같이 걔도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독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아빠한테 전화를 하고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 없으니까 어차피 독일로 가야 돼요. 근데 아빠가 오라고 그래야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빠 나 독일 가서 공부학교를 다니고 싶어요 하니까 그래 오너라고 헛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빠가 얘를 안 받아주려고 새 여자가 생기니까 얘를 한국으로 내몰아쳤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아빠의 마음이 그렇지 않고 자기가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면 저는 아들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엄마를 계속 미워했을 것이고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회복됐었던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아들을 마침 한국으로 보내주는 바람에 저는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 모자가 치유받았고 또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아들은 또 색소폰을 너무 잘 불어가지고 이제 독일 가서는 자기가 색소폰을 전공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음악에 대한 열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이제 보내놓고 98년도에는 아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했던 3년은 제 생애 최고였습니다. 저는 엄마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배우게 됐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았던 그 날개를 다 치유시켜서 하느님이 훨훨 다시 독일로 내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이는 가서 그 색소폰을 전공하고 베를린 문대 재즈과에 들어가서 색소폰을 전공하고 작곡 공부하고 지금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안드로메다 오케스트라는 18명의 오케스트라 멤버를 데리고 지금 10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그렇게 연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와서 연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시편 130편을 작곡을 해서 저희 모자가 2008년도에는 한 무대에 서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들 잘못으로 저희 시행착오로 받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잘 견뎌내면 하느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면서 가장 최상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실패를 하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아빠하고 화해가 되잖아요. 다 모든 사람과 화해를 했는데 아빠하고는 왜 화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자꾸 저는 접촉을 해요. 만나고 싶은데 두 사람이 껄끄러운지 안 만나줘요. 그 친구는 저와 동네에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친구라 이혼을 하고 너무 외롭게 아들 둘 데리고 사는 친구라서 계속 밥해 먹이면서 제가 이렇게 챙겨줬는데 그냥 너무 잘 챙겨주는 바람에 아빠까지 주면서 제가 챙겨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배신감을 느꼈던 거죠. 물론 떠난 것은 제 잘못이었지만 어쨌든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죠. 그래서 그 친구와 아빠하고 회의를 하고 싶었는데 하루는 당일에 이제 문연에서 연주가 있어요. 3일 동안 연주를 했는데 제가 하루 금요일을 택해서 갔어요. 갔는데 저쪽에서 그 당일 아빠와 그 여자가 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도 어떻게 피하지 않고 그날 같은 날 만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제 마음에 너무 그 여자가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우선 아빠한테 악수를 하고 아들이 성공한 거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너도 축하해.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아빠하고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는데 그 여자가 옆에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달려가서 그 여자를 끌어안아줬어요. 그리고 이니가 정말 고마워. 내 애를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 왜냐면 아들이 대학 가기 전까지는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여자는 좋은 여자예요. 굉장히 좋은 친구였는데 상황이 그렇게 된 것뿐인데 지금은 이제 설마 우리 다 해피엔드잖아요. 나는 나대로 너무 최상의 길을 가고 있고 아들은 또 아들대로 좋고 또 아빠는 또 잘 맞는 여자하고 행복하니까 모두가 해피엔드라 우리는 지금 누구 원망할 그런 지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 그랬더니 그때서야 자기도 눈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내 그 화해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몇 년 만에 화해를 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제가 가볍게 다시 이제 미래를 떠나왔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제 아들도 없고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세상적으로 명예와 사랑과 뭐 모든 걸 다 체험했잖아요. 이제는 더 주셔도 내장이 넘치나이다 이런 기도가 나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보신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 제가 만 60이 됐어요. 60이 됐을 때 보통 환갑잔치 안 하는데 저는 60이라는 나이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늙으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60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돌아보니 정말 은총뿐이었던 축복의 삶이라 감사하면서 친구들 또 가족들 다 모아놓고 한 300명 모아놓고 제가 음악회를 했어요. 그 제자들 데리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제가 파티를 열었어요. 보통 때 환갑 때 파티를 받잖아요. 근데 제가 다 돈을 내서 음식을 차려가지고 손님들을 대접하고 여러분들 그동안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1년 동안 한국을 떠납니다. 제가 지금 만 10년을 청해서 제가 1년 동안 세계를 여행하면서 제가 앞으로 5년 후에 있을 노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하느님께 제가 기도를 드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그 다음부터 1년 동안 제가 여행을 했어요. 처음에 유럽을 다 돌고 미국을 돌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 이민 간 남아공 친구한테 제가 들렸어요. 그랬을 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전혀 감동이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받은 이 축복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 축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당신께서 원하시는지 저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십시오. 느끼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걸 그림으로 보여달라고 막 그렇게 간절한 적극적인 기도를 하고 길을 떠나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무런 감동이 없다가 아프리카에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거기서 오는 그 자연에 대한 아주 경이로운 사람들에 대한 경이로운 또 신부님 수녀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사시는 그 선교에 대한 삶 이제 그런 거를 방문하다 보니까 제가 가슴이 막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케이프타운이라는 곳을 갔는데 그때 그 공동체에서 제가 이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보고 좀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케이프타운을 내려갔는데 마침 현지인 성당을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는 거를 보고 저쪽에서 흑인 그 집사죠. 그 목사 같은 분이 저를 향해 걸어오시더니 오늘은 자매님께서 영어로 해주신 자매님께서 이 성장을 봉헌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처음 가는 성당인데 저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어서 어찌만 제가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오늘은 자매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을 정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봉헌한다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슴을 울렁거리는 성당을 들어가서 미사를 시작하는데 벌써 이 성령의 감동이 계속 저녁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 마침 그 성서 말씀이 이사야 6장 8절에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 것인가? 그랬을 때 이사야 예언자께서 주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바로 이 말씀이 그날의 복음이었어요. 오, 그 말씀이 선포되는 때 제가 그때부터 막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하는 그 성당에서 처음 가는 성당인데 막 눈물이 오면서 주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마치 주님께 드리는 고백 같았어요. 그리고는 미사내내는 울면서 성장을 봉헌하고 성가를 불렀는데 정말 어떻게 제가 그 미사를 드렸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냥 그 감동으로 끝나고 밖으로 나왔더니 그 나를 처음 보는 그 흑인들이 나를 탁을 안아주면서 온 것을 환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아 정말 하느님 나를 아프리카로 정말 보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렇게 하고는 결심을 하고 그때 서울교구로 유본복 신부님이라고 잔대에서 10년간 봉사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을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제 아프리카로 와서 선교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그분을 만나러 그 한상호 신부님, 수업교구에 계신 한상호 신부님과 이렇게 저희가 들어갔어요. 잠비아로. 그래서 성당에서 성가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며칠을 묵었는데 그날 저녁 떠나기 전날 아주 별이 반짝반짝 하는 그 별밤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거기는 뭐 공도 없고 하는 건 놀거리가 없으니까 애들이 밤이면 모여서 그냥 찰찰찰찰 노래하고 막 그러는 게 전부예요. 근데 아이들이 내가 아침에 성당에서 성가를 부른 걸 알고는 나를 막 쫓아와요. 오더니 한 수십 명이서 저한테 달라붙었는데요. 마치 이렇게 뭐가 달라붙듯이 막 자기 손들을 갖다 다 대는 거예요. 대고 나를 막 숨이 막힐 정도로 이렇게 꽉 둘러쌌어요. 두 번째 체험이에요. 그래서 막 나를 내 가슴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아 그래 얘들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다시 올게. 제가 두 번째 하느님께서 확실히 나를 아프리카로 부르신 표적을 받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의 가슴을 뚫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올게 약속을 해주고 아이들에게 브람스의 자장가를 독일어와 한국말로 불러주고 이거는 자장가다 밤이 됐으니까 이제 그만 자거나 네 애들이 너무 반짝반짝 눈이 무한 거예요. 어두우니까 눈만 반짝거려요. 그걸 불러주고는 듣고는 보는 다음 날 저는 잠비아를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확실히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나봐요. 그래서 네 주님 가겠습니다. 순종을 했죠. 순종하고 그때부터 저는 1년에 두 번씩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다른 선생님들은 뭐 레슨하라고 바쁜데 다 끊겨치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가지고 비행기표 끊고 뭐 특별히 제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집은 그때 제가 너무도 아름다운 집, 정말 전원주택 아름다운 집을 양지에 하나 지어서 어머니 모시고 그리고 이제 노후에 혼자 되는 동생들과 함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을 하나 지었어요. 양지 제일이라고. 양지 제일. 제일이 모르세요? 양지. 네? 아니죠. 양지가 양지에 있죠. 경기도 양지. 용인 지나서 양지요. 예. 아니 아니 그 영동 고속 가시다 보면 용인 지나면 양지라는 데가 나와요. 그 양지 마른 곳에 제가 집을 집을 지었고 내 집이 너무 아름다워요. 오신 분들 계신지 모르는데 집을 하얀 집을 지었어요. 스페인에 가면 볼 수 있는 하얀 집을 짓고 방을 다섯 개 지어서 제가 공간에 11조를 드렸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방, 완전히 기도하는 방, 어머니 방, 제 방, 동생 방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실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기도가 그때가 하늘 만난 그 열정으로 뭐 그 방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아름다운 집을 지었다고 신부님, 수녀님들이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느라고 아주 그 저희 그 기도실은 아주 기도가 쌓인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말씀하세요? 지금 집 때문에. 그럼 네?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어서 이제 그 아프리카 다니는 거죠. 한두 푼 들어야죠. 뭐 비행값이 많이 들. 또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신부님 수녀들 그냥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5년을 또 제가 떠나기 직전까지 4년을 다녔어요. 10번을 제가 갔더라고요. 그랬을 때 근데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느 땅으로 부르시는지 아프리카 내에서는 감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계속 찾았는데 마지막 해에 2009년이죠. 제가 10년에 이제 정년퇴임을 하게 됐는데 2009년도에 말라위에 있는 교우가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말라위가 참 전쟁이 없는 나라라서 굉장히 온유하고 좋아요. 그 영어권이었고 그런데 마침 그 루스빌로 공동체,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부원장 되시는 분이 그날 제가 갔던 날 저녁에 갑자기 진통이 생기더래요. 그 미국 선교사신데 그래가지고 이가 아파서 거기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8시간을 자동차를 타고 그 릴롱이라는 그 말라위 수도에 와 오셨어요. 제가 온 날. 이건 거룩한 치통이에요. 이 책에도 있어요. 거룩한 치통. 그러니까 그분이 그 치통이 없었으면 나를 만날 수가 없는데 치통으로 인해서 그 릴롱에 오셨다가 저와 만나시면서 제가 그 공동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을 곳을 찾고 싶은데 아직도 나는 감이 안 온다 그랬더니 자기가 하고 있는 공동체를 와서 한번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안 되니까 내가 다음 6월달에 와서 보겠다. 그리고는 다음에 그 공동체를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는 릴롱웨라는 수도에서도 8시간의 자동차로 가야 되는 아주 오지예요. 그 북부 지역 탄자니아 쪽인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로자리오 수도회에 말라위 수녀님께서 고아들을 돕고 계시는 공동체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청소년 사역도 하시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이가 좀 65세 그 당시에 이렇게 된 나이가 혼자서 무엇을 하기엔 좀 힘이 겹죠. 남자도 없으니까 너무 힘든 일은 또 힘들고 그래서 좀 이렇게 다 이뤄놓은 공동체에 제가 합류하는 거를 갈망했는데 바로 그런 공동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럼 나 여기 오려면 집이 필요하니까 집 땅을 하나 좀 구할 수냐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땅이 하나 있다고 보여주시는데 그 땅을 들어서는데 갑자기 또 눈물이 막 쏟아져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느님의 명령을 받고 정든 고향과 친척 가족들 다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잖아요. 그냥 그 부르심만 받고 순종하며 떠났는데 저도 그냥 순종하며 왔더니 그 땅, 나의 집질 땅까지 이미 준비하셨다는 그 감동에 그냥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뭐 어디 이상한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지금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 이 땅이 바로 내가 올 땅인 것 같다. 확신을 갖고 내가 지금 오케이 하겠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내가 다음 해부터 당신들과 함께 일하겠다. 결정을 짓고 정말 하늘이 끈질기게 찾게 하시더니 제가 요한에서 보고요. 남아공, 잠비아, 모잠비크, 나미비아, 뭐 보츠와나 다 다니면서 신부님 수님들을 방문한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찾아다녔는데
그 어느 곳도 하느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바로 그 공동체에 가서는 계속 그렇게 감동과 또 땅까지 마련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런 확신을 얻고 돌아와서는 이제 짐을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제가 5년 동안 아프리카 여행을 하면서 얻은 지식이 아프리카 선교는 돈이 없으면 안 된다. 옛날에는 빈몸으로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냥 땅 파고 같이 뭐 살아주면서 했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 아프리카도 너무너무 이거 인터넷 때문에 이렇게 발달돼서 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안 들고 가는 선교사는 구박받고, 네, 대접을 안 해주고 그냥 본능만등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그 재미가 없잖아요. 돈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얻은 그거 지식인데 돈이 없이는 절대 아프리카 선교는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건 집 한 채밖에 없었어요. 집을 팔자. 그렇죠. 내가 이제 더 이상 여기 한국에 돌아올 것도 아니고 미련이 없는데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럼 그거 두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러시잖아요. 분명히 성서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나의 재물을 없애기로 하죠. 이제 팔게 되는 그때 불경기, 부동산 불경기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엔 굉장해서 5년 전에 정말 집 안 팔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김청장 아프리카 못 간다, 집 안 팔려서 못 간다 이 정도로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집이 안 팔렸어요. 근데 저는 믿었죠. 저는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전폭적인 신뢰, 왜 그렇게 좀 어리석을 정도로 그 믿어요.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집은 팔린다. 하느님께는 불경기가 없다. 하느님은 불경기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과연 시기가 문제잖아요. 그때 저는요, 정말 기도를 해도 고약하게 해요. 제가 딱 정해놓은 거예요. 하느님, 이거는 5억에 팔아야 돼요. 다 계산해서 보니까 5억이 필요해요. 5억에 팔려야 됩니다. 5억이 하나 안 됩니다. 그리고 날짜는 2개월 전에 팔려야 됩니다. 너무 일찍 팔려면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 이거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전 이렇게 공부, 기도, 기도식 만들었는데 세상 사람에게 이 집 줄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놓고 구일기도 하면서 계속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이거 읽어보신 사람 기억나시죠? 어떻게 그 집이 됐는지요. 그런데 정말 올달에, 7월달에 저는 비행기 티켓까지 예약해놨어요. 왜냐면 나는 7월달에 떠났나봐 믿었기 때문에 비행기 예약까지 해놓고 7월에 떠나니까 5월달에 팔려야 되는데 정말 5월 16일이다 날짜. 그 날짜에 그 내가 아는 목사님 그 동생이 되는 여자분이 이렇게 오셔서 보시더니 저희가 좀 선교사들을 위한 계신자죠. 선교사들을 위한 쉼터를 하나 찾고 있는데 여기가 참 좋네요. 자연 속이고 또 기도실도 있고 너무너무 완벽한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살 집은 있습니다. 아파트는 있는데 여기가 기도하는 공간으로 좀 쓰고 싶어서 찾고 있었는데 너무도 마음에 드네요. 근데 딸이 또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쓰던 그랜드 피아노니 뭐 모든 걸 제가 다 두고 간다고. 왜냐면 집이 하도 안 팔리니까 쓰던 그 이태리 가구니 정말 제가 애지중지하는 그릇 이런 거 다 놓고 가겠다고. 이거는 그냥 더불어 껴서 줄 테니까 집만 좀 사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판이었기 때문에 뭐 그랜드 피아노까지 거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가격이.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날짜도 5월 달에, 그 다음에 가격도 이렇게 해서 5억에. 너무 기도가 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기도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안 이루어질 때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정말 100% 들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집이 팔리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이 나서 이제 2억을 후원의 통장에다 넣고 그때 제가 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2억은 뭐 1년, 2년 안에 다 끝이 나죠. 그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후원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후원자들을 모집하면서 나는 집을 소유하면서 날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없죠. 내 돈부터 내놔야죠.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2억을 내놨으니까 여러분들 좀 후원해 주십시오. 그때부터 후원자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정말 150명, 제가 떠날 때 150명이 후원을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신이 나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데 뭐 가니까 정말 뭐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 아들을 도와주려 같이 음악을 하러 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니까 뭐 저희들이 그 기타를 치고 뭐 드럼을 치면서 뭐 하는데 고찰해요.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뭐 취미 정도 하니까 싶었는데 얘들이 적극적으로 음악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교수가 왔다니까 그렇게 와서 졸라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난 40년을 음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난 음악하고 싶지 않다. 나는 뭘 못 가르치겠다고 거절을 했는데 끈질긴 그 아이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그래 그러면 뮤직센터는 못하지만 뮤직 디파트먼트라고 이제 유스센터를 제가 했어요. 유스센터는 청소년 회관 안에 음악부를 두고 그런 거를 가르치자 그렇게 생각하고 한 10명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조그만 집을 하나 빌려서 트럼펫, 색소폰 그런 걸 제가 갈 때 컨테이너로 다 가져갔어요. 아이들 가지고 놀으라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식으로 이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저는 피아노는 치니까 키보드는 가르치죠. 노래 가르치죠. 음악 이론을 가르치지만 트럼펫, 색소폰은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요청을 했죠. 너희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좀 와서 좀 가르쳐달라. 그리고 제가 재직했던 한예종에도 총장님께 부탁해서 좀 봉사자들 좀 보내주십시오. 여름방학 때는 한예종 학생들이 오고 겨울방학 때는 독일에서 또 그 아들 친구들이 와서 얘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뭐 처음 이거 배우잖아요. 말라위 정도는 트럼펫 색소폰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때문에 아주 희귀한 악기라서 처음 보는 악기라서 애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다가 아코드 못 읽는 애들을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2년 후에는 우리가 콩쿠르에서 말라위 전체에서 1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신이 나죠. 열매가 보이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쳐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2014년도는 엄마가 70살이 되는데 너희들이 정말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해서 잘하면 내가 2014년도에는 한국에 너희들을 데려가서 공연을 시키고 내가 칠순잔치를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는 그냥 빈말 비슷하게 한 거죠. 내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어느 애들이 진짜 그 말을 믿었는지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서 결국 2014년도에는 제가 아이들을 다 데리고 11명 아이들과 2명 직원들 데리고 13명을 데리고 한국을 작년에 왔었어요. 10월달에 왔는데 그때 에볼라라는 그 바이러스가 터졌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했어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정말 그때는 난감했어요. 여기 뭐 근 정말 1,000만 원 이상을 들여가지고 대관했죠. 악기 다 빌리고 기획사와 다 했는 상태에서 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다 못 들어오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비자도 안 나오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 그랬어요. 저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모세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이 홍해를 갈라주십시오. 근데 정말 이거는 하늘의 기사가 아니면 이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했더니 마침 비자는 나오더라고요. 비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획사하고 연락했더니 티켓이 안 팔. 티켓이 안 팔. 사람들이 돈을 주고도 오라고 해도 겁이 나서 못 오는 거예요. 그 병 에볼라 때문에. 에볼라는 이 무식해서 그래요. 에볼라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태국이 얼마나 멉니까? 우리나라와 그 에볼라가 터진 나라 말라위와는 태국 정도의 거리인데 그리고 말라위는 너무 가난해서 사람들이 오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 그 세균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데도 아프리카라니까 다 한 땅덩어리인 줄 알고 겁들을 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고 한국까지 왔는데 그때부터 제가 해열제를 다 먹였어요. 해열제를. 야 열이 있으면 얘들 걸리잖아요. 열제는 돼서. 그럼 하나라도 못 들어오면 우리 공연을 못하니까 미리 그냥 비행기 안에서 해열제를 다 먹이고 절대 너들 연락 안 돼. 그래가지고 한국을 무사히 데려 들어와서 이제 티켓 점검을 하니까 뭐 1800석이 팔려야 되는데 200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1억이 드는 돈이에요. 그냥 그 많은 사람들 데려오죠. 숙박비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악기 빌리고 이런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부님들께 전화를 해서 신부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티켓 안 사셔도 좋으니까 그냥들 초청해서 우리 자기가 좀 치워달라고. 그 아이들 여기까지 왔는데 청중 없이 연주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부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냥 버스로 그냥 막 대접하시고 티켓도 막 디스카운트해서 막 사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성황리에 굉장히 잘 마치고 그리고 아이들 돌아갔습니다. 아멘.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그 전에 그 제 아이들이 세 명이 굉장히 잘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한예종에 제가 유학을 보내려고 그냥 그 장학금을 신청해가지고 결국은 한국에서 선생을 데려다가 날마다 레슨을 시켜서 한 달 동안 그니까 치맛바람 엄마예요. 말라위에서 오는데 여기서 그래서 과외를 시킨 거예요. 1년 저 한 달 동안 날마다 그 비싼 비행기표를 선생 두 명을 트럼펫하고 색소폰 선생을 데려다가 날마다 우리 집에서 먹이면서 재우면서 레슨을 시켜가지고 걔들이 그 비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입학시험 한예종에 합격을 했어요. 장학생. 그래서 현재 벌써 3년 됐어요. 걔들이 지금 3학년 트럼펫 색소폰을 하는 게 3학년이고. 여자애는 2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성악 전공 하나는 트럼펫 색소폰 전공 세 명의 말라위 학생들이 한국 예술종합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는 정말 엄청 많이 되돌려 받으시죠, 그죠? 저한테 투자하신 거 이상으로 지금 아프리카 말라위 아들이 많이 많이 혜택을 받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그것뿐이겠습니까? 음악은 그렇게 해서 이제 번창하는데 또 미술. 아, 꼬마들이 하루는 제가 산책을 하는데 막 해서 흥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 건기 때, 우리는 건기가 12월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4월까지 비가 옵니다. 5, 6, 7, 8, 9, 10, 11까지는 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7개월 동안 건기. 너무 애들이 목이 마르니까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이렇게 마시고, 물을. 그걸 보고 제가 기절을 하고 우물을 좀 파줘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물을 파기 시작해서 그동안에 13개를 받고 이제 올해 가면 또 하나 14개째 음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꼬마들을 만났는데 그 아이들이 놀거리가 없으니까 뭐 축구를 해도 공이 없어서 그 비닐봉투 둘둘 말아가지고 그걸로 볼을 차고 그때부터 축구공 날리고 유니폼 날리고 해서 이미 어린이 축구단 두 개, 그다음에 고등학교 축구단 두 개, 그래서 네 개를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꼬마들에게 미술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크레파스 종이를 제가 가져간 걸 가지고 애들을 가지고 이제 놀라, 가지 놀라. 그랬더니 이렇게 뭐 선을 그리면서 정말 아무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그냥 그 초라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꾸준히 꾸준히 아이들을 토요일마다 토요미술학교를 열어서 한 처음에 70명, 50명 이렇게 선발을 하죠. 조금 잘하는 걸 더 고르고 고르고 30명, 20명 줄여서 7명으로 줄였어요. 일곱 명의 정말 재주 있는 애들 2년이 지나니까 애들이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려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처음으로 말라위 아이들 그림전을 해서 이제 그림을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카드 달력 다 만들어가지고 6천만 원을 후원금을 벌었습니다. 네. 왜 제가 돈이 필요했냐면요. 제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이 굉장히 오지인데 숲속의 마을인데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꼬마들이 어린 나이에 2시간을 걸어서 다른 마을로 초등학교를 다니니까 우기 때는 비가 막 쏟아지면 애들이 그림이 끌어와서 막 쓰러지고 그래요.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다 초등학교를 지어주려고 제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게 미술전시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해서 그 6천만 원으로 지난해에 교실 4개를 지어서 1, 2, 3, 4학년은 이미 개교를 했고요. 이제 5, 6, 7, 8학년은 거기는 8학년까지 있어요. 초등학교가. 8학년을 해야지만 애들이 딴 데로 안 가고 또 거기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축이, 그 건물이 필요해서 제가 또 올해 또 이제 전시회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건축 중에 있어요. 그걸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이번에 저희가, 아까 보셨죠? 포스터. 네. 요 포스터인데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지금 10살에 만난 애들이 지금 13살이 됐고 15살이 됐어요. 지금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너무 그림을 잘 그려서 전문가들한테 보여드리더니 얘들 수준이 대단하대요. 그래서 제 꿈은 얘들이 정말 고등학교 졸업하면 미술원, 한예종의 미술원에 입학시키는 게 또 제 꿈입니다. 이것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후원에서 꾸준히 이제 도와주셔서 한때는 한 500명의 후원자들이 늘어났죠.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경기가 침체되고 이제 한 5년, 만 5년이 됐어요. 만 5년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이 소식지를 아프리카에 사랑해가지고 매달 소식지를 후원에다 보내드리거든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드리는 소식지인데 첫 번째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8월 달에 60번째. 60번째 소식지를 제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매달 이거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편지 쓰고
인제주에서 넘기고 이런 과정을 60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구하게 구하고 최선을 다하며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아그네스 제가 하는 일을 보면 하느님께서 정말 얼만큼 이 아이를 사랑하는지 아시겠다고 해요. 애들이 처음 갔을 때 그랬어요. 엄마 여기가 천국이에요. 뭐 이렇게 해주면 모든 게 다 새롭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 뮤직센터를 이제 제가 지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여기 후원자님께 제가 부탁드렸더니 유품 주식회사 모자 만드시는 그 회사에서 교우분이신데 그분들이 2억 원을 기증해 주셔서 지금은 말라위에서 가장 좋은 뮤직센터를 지어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은 한 20명의 학생들이 있고요. 제가 떠나기 전에도 말라위 전국 순회 공연을 시켰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해서 굉장히 이제 아이들은 이제 정상에 올랐고 말라위 전체에서 아주 최우수 밴드로 작년에 뽑혔어요. 그래서 제 목적은 이 아이들을 직업 뮤지션으로 키워서 이제 밥벌이를 하게. 그러니까 음악이 취미였죠. 지금까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듣다듣다하고 춤추고 노는 걸로 끝났는데 정말 재능을 하느님으로 받은 그 재능을 잘 키우면 이걸로 가지고 얘들이 즐거워하면서도 밥을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정말 그 프로페셔널 뮤지션으로 돼서 인정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매니저들이 붙으면 얘들이 정상적으로 음악 활동을 하면 정말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뮤지션으로 돈도 벌면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마을의 전체를 다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살고 있는 그 마키팜바라는 마을에 그 사람들이라도 조금씩 정말 삶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조금씩 품위를 갖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저는 제 목적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살아가는 그 목적은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이 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 영어로 얘기하면 give thanks and glory to God and make people happy. 굉장히 심플해요.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라. 이게 제가 저희 미션의 모토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는 이런 교훈을 줬어요. 너희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이 작은 아주 가로가로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10만 명도 안 나는 마을에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서 지금 말라위 전체가 들썩거릴 정도로 유명한 밴드를 만들었으니 이게 지금 보통 기적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 그 다윗이다. 너희는 믿음으로 하느님 믿음으로 다섯 가지 조약돌 교훈을 주겠다 그랬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인간을 향한 사랑, 너 자신을 향한 패션, 열정. 그 다음에 이것을 훈련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훈련을 모르죠. 연습을 안 하죠. 그냥 즐기고 놀고 먹고 그러면 끝이에요. 행복해요. 만족해요. 너무 만족하고 릴렉스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긴장시키면서 경쟁의식도 좀 생기게 해주고 그리고 연습하는 거 꾸준히 연습해야 애들이 잘할 수 있다는 걸 그동안 가르쳐서 우리 애들은 3시간이고 5시간이고 얼마나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데 쫓아갈 그런 다른 밴드가 없죠. 다른 사람들은 연습을 안 하는데 우리 애들은 연습을 하니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악기로 그래서 연습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가지는 감사하는 거.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인간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열정, 자신에 대한 훈련, 감사하는 마음. 이 다섯 가지 조약돌은 너희들의 삶의 지침돌이 돼서 너희 일생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너희들은 항상 풍요롭고 그리고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제가 교훈을 줘서 골리앗과 우리는 항상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느님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이긴다.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라. 이렇게 해서 물론 우리가 선교사지만 일단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지. 하느님 말씀으로만 주면 이 사람들은 배고프니까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을 모아서 저는 애들 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한 50명 아이들을 고등학교를 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를 우선 가니까 신바람이 나죠. 그 다음에는 돌아온 애들은 다 붙들어가지고 제가 식당을 만들어서 한 30명을 계속 점심마다 음식을 해서 먹어요. 주방장을 하나 둬가지고
그 귀한 음식을 먹어요. 쌀도, 쌀밥도, 쌀밥과 고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먹이면서 그렇게 영양식을 주고 잘 먹이고 좋은 교육,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크니까 아이들이 뭐 어디를 내놔도 자신만만해요. 그러면서 엄마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는 천국이에요.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들을 미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가 오시고 난 다음부터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죠.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그거를 전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늘 협력자들 보내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끊임없는 말씀으로 지혜와 또 영적인 성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그 후원의 가입서 저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가입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후원 주지 않았는데 그걸 보시면 열어보시면요 거기 후원 가입서가 맨 뒤에 있어요. 그거를 적으셔서 찢으셔요. 찢으셔서 주소랑 그 후원 계좌랑 다 적어주시고 자매님께서는 자매님과 형제님께서는 은행에 가셔서 우리 후원의 계좌가 세 개가 있죠. 거기다가 자동 이체를 해주세요. 저는 사단법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계좌에서 돈을 인출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동 이체를 해주셔야지만 저희 계좌로 들어오니까 단 얼마라도 이렇게 매월 해주시면 제가 그 많은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고 그걸 적어서 저를 주시면 제가 후원에다가 맡기고 가면 우리가 이런 소식지가 매달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편지 쓰기 때문에 아시게 되고 그리고 1년마다 한 번씩 제가 결산 보고를 해서 재정 보고를 통해서 그 후원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다 아시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5년 동안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한번 오셔서 보시면 좋겠어요. 제 미션이 Come and see, 와서 보아라.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아낸다면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1장 39절인가 그 안드레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 스승님 보고 계신 것이 어디십니까? 모르시니까 와서 보아라. 그러고 나서 안드레아가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고 나서 제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Come and See 미션을 제가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와서 정말 보고 정말 마음이 변해서 돌아가서 변화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제가 그런 미션을 제가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아프리카도 방문해 주시고 또 이제 이런 전시를 통해서 저희가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명동 새로 만든 1898 갤러리가 참 아름다워요. 거기 명동 성당에 오셔서 한번 보시면서 저도 또 만나시고 개인적으로 좋은 그림 좀 사주시고 애들이 너무 잘 그리니까 그 후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림도 사주시고 또 손자 손녀를 데리고 나와서 보세요. 말라야 아이들이 얼마나 재주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일을 지금 각자의 삶 속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열정을 갖고 하느님이 주신 이 불덩어리를 잘 간직하면서 영적인 길을 끊임없이 가야 되죠. 결국은 여러분들은 깨어나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깨어나심으로써 하느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는 뭘 하고 싶어, 뭘 하고 했으면 좋겠어 하시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죠. 적극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또 행동으로 옮기시고 결단하셔서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결단하시고 이런 자그마한 일에 물론 모두가 다 아프리카로 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후방에서 후원으로 저희를 지원해 주시면 굉장히 힘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